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오늘은 떡국 끓이는 거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냥 떡국이 아니라 지난번에 만들었던 만두 넣고 하는 거, 떡만두국. 만두 그냥 사서 하면 되고, 만두를 만약에 만든다면 떡만두국은 힘들죠. 그런데 먼저번처럼 만두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쉽고, 떡국을 끓이면서 만두 넣기만 하면 떡만두국이에요. 그러니까 떡만두, 떡국 똑같아요. 그래서 떡을 준비하시면 돼요. 방앗간에서 만드는 거, 떡 파는 거 있고,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거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떡 준비해 주시고, 파, 대파 있어야 되고, 소고기. 오늘은 이 고기를 볶아갖고 국물을 낼 건데, 만약에 이 고기 없으셔도 돼요. 그럴 경우는 뭐냐면, 보통 시중에 파는 사골곰탕 국물 갖다가 그냥 하나 뜯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쓰실 때 정말 진하게 드시고 싶으면 그대로 넣고 하시고, 뭐 좀 사람은 많은데 사골국물이 하나밖에 없다면 물 타서 쓰시면 돼요. 사골국물이 하나밖에 없고 4인분을 끓일 때 그때 이거를 볶아갖고 사골국물 넣고 물 넣고 끓이면 훨씬 올라가죠. 오늘은 소고기 갖고 끓이는 거 알려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돼지고기 있으시면 이거 갖고 똑같은 방법을 하시면 돼요. 소고기는 마트에 가셔갖고 그냥 불고기거리 아무거나 다 돼요, 진짜로. 근데 단 양지나 사태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볶고 끓여서 오래 끓이세요. 그 다음에 달걀 없어도 됩니다. 근데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간마늘, 그 다음에 이거는 소고기 다시다 이거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소금, 국간장, 김 없어도 돼요. 액젓 없어도 돼요, 액젓도. 근데 있으면 이런 거 다시다 계통 싫어하시는 분 이거 빼고 대신 액젓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액젓도 없으면 제가 알려드리는 것 같고만 하면 기본 이상 맛은 납니다. 요거면 돼요. 그 다음에 참기름, 포인트로 참기름은 좀 있으셔야 돼요. 식용유하고 참기름, 왜냐면 이걸 볶아서 할 거니까. 후춧가루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기는 애매하다, 후춧가루는. 이거 있어야 돼요. 이 얼굴 들어간 김 있어야 돼요. 거짓말이에요. 농담이고, 김가루 없으면 이런 조미김 있죠. 여기 이 얼굴 없어도 상관없어요. 시중에 파는 조미김 뜯어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비벼갖고 쓰시면 돼요. 근데 소고기 다시 같은 거 안 쓰시고 액젓 없으면 조미김이라도 빠셔서 넣어야 돼요. 그러면 확 올라가요. 숨기는 거예요, 맛을. 어디 뭐부터 할까요? 지단은 천천히 하고. 자, 이거부터. 여기에다가 우선 참기름 있죠? 참기름을 살짝. 참기름만 하면 너무 고소하니까 식용유랑 살짝 더해서. 자, 이래갖고 여기다가 불고기 거리든 뭐든 다 좋아요. 한입 크기로 썰어갖고 넣으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기름 있죠, 이거 기름. 이거 기름. 그냥 넣고 쓰세요. 가능하면 불을 약하게 놓고 달달달달 볶으세요. 기름이 거의 녹을 때까지. 녹아서 여기 참기름이나 식용유랑 좀 섞일 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가 약간 노릇노릇해지는 게 좋거든요. 그게 싫으시면 색깔 변하시면 물 넣으시면 되는 건데, 저는 해보니까 불을 약하게 놓고 색깔도 변하고 살짝 노릇노릇해지고 고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이 완전히 녹아 나올 때까지. 기름 붙어있던 것들이 이렇게 쪼글쪼글해서 기름 거의 없어지기 시작하죠? 하나의 요령이 이 기름이 녹아서 같이 끓으면 국물이 훨씬 더 풍부해져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모양이 일정했는데 살만 있는 것들은 이렇게 크게 그대로 있고, 아까 한 것 중에 기름이 많이 있던 것들은 이렇게 쪼그라져서 기름 다 녹았죠? 이 정도로 볶아주고 여기에 물. 요령을 알려 드릴게요. 물량을 적당히 넣을 만큼 넣고 살짝 잠길 때까지만 하고, 만약에 내가 좀 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소금을 좀 넣으시고, 이만큼. 소금으로는 간할 거예요. 이게 국간장으로는 색깔 내는 거예요, 국에. 그러면 국간장을 너무 넣으면 국물색이 검어직직해지겠지. 그러니까 살짝 이거를 물감처럼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여긴 지금 검어직직해지죠? 왜냐면 근데 어차피 물을 넣을 거니까 물감이라고 생각하세요, 물감이라고. 물감하고 향을 내는 거라고. 그 다음에 액젓 있으면 액젓도 살짝 넣어서, 이거는 간하는 건데 포인트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숟갈 먹어볼게요. 얼마나 짠지. 오, 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러면 짠 맛에 고기가 간입해서 고기 있다 먹어보면 고기 맛있어져요. 이 다음에 물을 넣고 양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 끓어오르면 고기가 내가 갖고 있는 게 좀 질긴 부위다 그러면 불을 줄여서 은은한 불에다 푹 끓여서 연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이러고 있는 와중에 뭐를 하냐면 이제 포인트로 달걀을 그냥 달걀을 풀어서 준비하면 돼요. 달걀의 양은 제가 해보니까 라면 두 개에 달걀 하나 넣는 정도의 느낌. 라면에는 달걀이 많이 들어가면 좀 부유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저는 제가 해보니까 떡국은 달걀을 살짝 넣는 게 나아요. 그래서 달걀 하나 정도. 물론 정해진 건 아니에요. 난 달걀을 많이 넣고 싶으면 다섯 개 넣어도 돼요. 달걀 탕이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만약에 넣을 건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만약에 좀 폼 잡고 싶다, 뭔가 음식을 좀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 그럼 달걀 지단을 준비해야 되잖아. 지단 붙여야죠. 자, 달걀 두 개로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 자, 프라이팬 준비. 식용유 살짝. 그 다음에 괜히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뭐게요? 이렇게 해주고 하면 아주 쫙 펼치듯이 되는 거고, 이렇게 안 하면 물퉁물퉁물퉁 돼요. 중요한 건 맛있게 드시려면 저는 막 그냥 센불에 프라이 하듯이 하는데 폼 잡아야 되잖아요. 오늘 폼 잡는 날이면 이렇게 해놓고 그냥 센불이면 안 돼요. 지단 붙일 때는. 자, 이렇게. 색깔이 좀 그렇긴 하죠? 상관없어요. 살짝 익힌 다음에 도마에다 올려놓고 식용유 다시. 조심해서 휙. 지단은 붙이는 건 별거 아니에요.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쓰냐가 중요해. 이렇게죠. 이렇게. 자, 말아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아주 얇게. 이러면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죠? 떡국은 쉬운데 지단 쓰기가 귀찮지. 근데 이게 귀찮긴 해도 이렇게 해놓으면 뭔가 손님 입장에서 대접받는 것 같아요. 노른자도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풀어주면 그럴싸하죠. 자, 이건 조금 손이 많이 가는 버전이고, 이거하고 이렇게 막 끓이는 거에 중간 단계. 손님이 오긴 오는데 좀 만만한 손님이다. 하지만 너무 막대할 수는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혼 초기의 장모님이시다. 현재의 장모. 장난삼아 한 거예요. 그때는 대충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쉽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쉽게. 자, 달걀을 좀 만만한 손님이 올 때. 만만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친한 거지. 현재의 장모님. 그냥 달걀을 푸세요. 근데 이때 달걀을 풀 때 조금 편하게 해드리는 게, 왜냐면 지금 보면 탈까봐 걱정되잖아요. 그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물 아주 조금. 그 푸는 것도 대충 풀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쫙 퍼져요. 기름 안 걷어내니까 이거 봐요. 뽀글뽀글뽀글 올라오죠. 그렇죠? 하지만 잘 썰기만 하면 돼. 그리고 혹시라도 이걸 대접받는 사람이 음식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너 성의 없이 지단을 세상에 황백을 안 하고 이렇게 섞었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새는 화합의 새, 나는 화합을 음식에 담았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물을 탄 거는 자기 이게 퍼지면서 쪄지듯이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위에까지 익어요. 그 얘기는 뒤집을 필요 없다는 거지. 뭐 불안하시면 그냥 뒤집고. 근데 이렇게 난 다음에 그냥 이러면 어머나. 이렇게도 돼요. 제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안심시켜드려. 찢어진 지단이 나왔어요. 찢어진 거. 썰어놓으면 똑같아져. 어, 뜨거. 큰 데다 넣으시고 어떻게든 말아요. 그냥. 자, 화합의 지단. 이게 이거랑 같이 봐서 그렇지 따로 놓고 보면 그럴싸해요. 맛은 이게 더 좋아요. 예. 어느 정도 끓었어요. 그렇죠? 자, 이 다음엔 뭐냐면 신기한 게 고기를 딱 하나 건져서. 오! 짠데 고기가 맛있어요, 진짜로. 그럼 국물은 얼마나 짜겠어요, 그쵸? 다시 싱거워졌어요. 소금으로 조금만 넣으면 끝나요. 이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럼 빨리 떡을 넣기 전에 뭘 준비하냐면 파를 좀 썰어 준비해야죠. 파! 썰어놓을 건 팥밖에 없으니까. 파, 송송 썰어 준비.
근데 지금 보면 하얀색 파를 준비했잖아요. 만약에 형백지단을 쓰실 거면 파란 파 부분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떡도 하얀데다가 형백지단 놨는데 거기다 파까지 하얀면 맛은 좋겠지만. 이따 비교해 드리려고 일부러 파란 부분도 준비했어요. 자,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은 떡을 그냥 귀찮으시면 사와서 바로 물에다 씻어서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근데 그럴 경우는 조금 시간을 라면 삶는 것보다 오래 끓이셔야 되고, 좀 빨리 끓이고 싶다, 쫄깃한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물에다가 한 30분 이상 담가놓으세요. 그러면 금방 끓으면서 쫄깃하게 탁 돼요. 떡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만두, 그 다음에 다진 고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꾹! 금방 끝나죠. 만두 준비해 주시고, 만두 없으면 그냥 사다 쓰셔도 되고,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떡국끓여 드시면 돼요. 근데 만두를 만약에 만드셨으면 만두 넣어야지, 이럴 때 넣어야지. 자, 물 끓어올리죠. 그럼 떡 넣고, 떡을 넣으니까 국물 색깔이 보이죠? 여기에다 사골국물 넣으면 이 색이 안 나요. 뽀얀 거에다 약간 간장 섞은 색깔이 나지. 근데 그때그때 버전이 다르잖아요. 요런 것도 맛있어 보여요. 여기에다 만두. 만두 몇 개 넣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 마음이지. 얘한테 미안하게 얘도 넣어야 되겠다. 그쵸? 얘도. 얘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지가 모양을 잘못 잡은 거지.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에 간은 마지막에 한 번 더 할 거지만 마늘만, 간마늘. 지금 소고기 다시는 안 썼어요. 액젓만 넣은 거예요. 간마늘만. 만약에 우리 해외에 계신 팀원들 이 간마늘 없는 데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마늘 파우더, 갈릭 파우더 쓰시면 돼요. 아니면 생마늘은 다 파니까 생마늘 사다가 으깨서 쓰시면 돼요. 믹서기로 잘 안 갈리면 물 넣고 그냥 확 갈아버리세요. 괜찮으니까. 최종으로 간을 한 번 더. 저는 액젓을 조금만 더. 그 다음에 소금 간을 조금만. 만두가 다 됐나 안 됐나는 언제 하냐면 만두가 떠오르면 거의 익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저도 몰라요. 안 익었는데 떠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불이 세서. 아, 좋다. 하나, 둘, 세 그릇은 나오겠네. 셋. 귀한 손님, 그냥 보통 손님, 친구. 뭐 답을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해보니까 딱 1인당 만두 두 개가 제일 적당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줘도 고마움을 모르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넣고 파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 뜨기 전에 파를 넣어서 끓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파란 파가 있으니까 파를 여기다 넣어버릴까요? 네. 친구! 마지막에 뜨시기 전에 이렇게 쑥 달걀 한번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풀자마자 바로 건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것때 포인트는 뭐냐면 달걀을 제일 마지막에 올리세요. 위에 떠다니긴 하지만 건더기들 해서 먼저 올려준 다음에 달걀을 맨 위에다 이렇게 싸. 친구. 오, 뜨거. 됐죠? 귀한 손님. 품격이 달라지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파가, 흰파가 올라가면 톰이 안 나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란색 쪽파도 좋아요. 만약에 여기가 되면 파란색 파를 이렇게 올려주면 그래서 한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후춧가루 톱. 그 다음 많이 친하신 분 현재의 장 이것도 괜찮아요. 딱 괜찮지? 쟤는 뭐 그냥 먹으라고 하면 되는데. 친구는? 그 다음에 이제 김가루를 올려주시는데 김가루를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는 방법도 있고, 근데 해보면 김가루 올려주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딱 앉은 다음에 갖다 준 다음에 김가루 넣으실래요? 라고 해서 이렇게 딱. 근데 김가루를 올려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만만한 게 친구니까 친구에다 해볼게요. 지금은 괜찮지. 좀 있어봐.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식당 가서 다 느껴보셨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테이블에 가셔서 김가루 드릴까요? 쉽게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고, 아니면 접시에다 따로 김가루 내주면 센스 있어 보이잖아요. 센스. 별것도 아닌데 괜히 이렇게 내주면 되게 중요한 손님.
이러면 되게 대접받는 것 같잖아요. 이게 뭐야? 아, 김가루 넣으시라고. 아,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확실히 물에 담갔다가 바로 볶을 끓여갖고 하는 게 쫄깃해요. 고기는 먹어봐야 되는데 진짜 고기 맛이 달라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고기 간이 확 배있어요. 그래서 보통 고기 먹으면 고기 맛이 확 올라올 때 있잖아요. 만두. 그냥 삶아 먹는 거하고 떡만두 끓여서 먹는 거 달라요. 만두 하나 더 넣을 걸 그랬네. 한 살 더 먹는 게 아니면 떡국이 참 좋은데. 서글퍼요. 떡국 많이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모두 대박 마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